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성입니다. 전주을 지역구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최근 통합비례정당 구성 및 지역구 야권 단일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을 지역구 문제가 화제의 중심에 있는데요.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전주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이 전주을 지역구 총선 후보를 선출한다면 누가 됐든 환영하는 바고 본선에서 실력으로 승부를 낼 것을 희망합니다. 양자 구도든 삼자 구도든 민주당이 누구를 후보로 내든 자신이 있습니다. 저 진보당 강성희는 전주 시민들을 굳게 믿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자회견문은 이렇게 하고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야권 단일화는 논의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보당과 민주당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고 다만 이 전주을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예 전주을 지역에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양보할 수 없다면 그러면 끝까지 같이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강력하게 전주을을 야권 단일화 지역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주을에서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야권 단일화를 깬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 뭐 하면 그것도 환영하고 같이 끝까지 겨뤄보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진보당이 야권 단일화 지역으로 민주당에 제시하는 곳에는 전주 우리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인가요? 협상 과정은 총장님이 다 당의 사무총장님이 관할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지역을 넣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상황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후보가 약 지금 86명 정도가 있거든요. 전국에. 근데 모든 후보들이 다 지금 열심히 수년간 자기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희생시키고 내 지역 여기 전주를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진보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판단은 당에서 아마 하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의 입장보다 좀 물러선 거 아닙니까? 이제요? 전의 입장이요? 전의 입장은 어떤 거였죠? 야권 단일화 관련해가지고요. 전의 입장도 저희는 뭐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물러선 바는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비례 47석보다 지역구 253석이 더 중요하다.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서 1대1로 붙어야 된다. 모든 야권이. 그래서 그 과정에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그 후보자들 간의 경선을 또 그 여론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서 단일화 과정을 거치자고 하면 응하실 건가요? 아니 그것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차원에서 같이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보수 언론에서 야권 단일화를 자중지원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맥락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좀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먼저 선언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은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야권 단일화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할 권리를 제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일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견들은 국민의힘에서 유포하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지역구에서 다 1대1로 싸워야 한다는 것은 전북 전주 시민들의 열망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무슨 주민들의 어떤 뭐 선택권을 제약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고 뭐 잘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구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주 시민들의 민심을 믿습니다. 최소한 전주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의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데 저는
설령 우리가 3자 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의석을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선거의 민심도 그렇고 지금의 민심도 저는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이 끝내 이 지역에서 후보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력대로 잘 겨뤄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권 심판의 민심도 물론 있겠지만 이쪽에서 여당의 의원이 필요하다는 어떤 필요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운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유포하고 싶은 논리이고 저희가 만나고 있는 민심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는 쌍발통론 뭐 두 개의 날개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바퀴를 바꿔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진보당으로 바꾸고 민주당과 진보당의 두 개의 발통, 두 개의 날개로 이제 전북의 정치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한쪽 날개, 한쪽 바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지역 예산 삭감이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9석이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은 전북을 9개의 국회의석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는 지금까지 도대체 이 쌍발통과 양날개로 우리 전북이 도대체 어떤 발전이 있었냐. 이제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경쟁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이 민주당과의 지역구 연합 협상 언제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아무튼 시간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3월 22일이면 후보 등록 마감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비례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좀 복잡한 것이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 둘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진보연합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그리고 녹색정의당도 야권 그 지역구에서는 단일화를 같이 논의해 나가겠다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벌어지긴 할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게까지 가는 것은 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민주당이 우리 이 전주원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거잖아요. 이제 우리 군소정당에서 요구를 할 테니까요. 좀 어떤 자세를 좀 보였으면 좋겠나요? 제가 뭐 그 민주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민주당이 전체 국민의 여론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결정 내리시면 저는 뭐 어떤 결정이라도 승복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 을 지역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 그 지표들을 보면 그 유권자들은 심판론을 외치면서도 또한 우리 국민의힘 그 정운천 후보 이쪽을 부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강성이 정운천 그리고 민주당 최영재 후보의 삼강체제로 지금 이제 굳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꼭 진짜로 심판론을 외쳤다면 유권자들이 그렇게 정운천 후보에게 주지를 않아요. 이 심판론보다는 더 인물론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권자들은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물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민심 그리고 특히 전주 을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이 기간을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저는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고 정권 심판을 하는데 민주당이 잘할 거냐 진보당이 잘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강성희가 더 정권 심판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잘 싸울 거냐 요걸 판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민심을 믿고 저는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뭐 이 정도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